2015년 9월 영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의 은밀한 사생활 폭로. 이 화제의 주인공은 당시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무슨 루머가 있었나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잖아요 저분은. 그렇죠. 명문가 출신의 캐머런은 최상류층 자제들이 입학하는 유명 사립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세계적인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쳤고요. 2010년 보수당에 당수했던 그는 43살의 나이로 영국을 이끌 새 총리로 임명. 무려 198년 만에 최연소 총리가 탄생한 역사적인 일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영국의 D 매체에서 출간 예정이던 캐머런 총리의 과거를 폭로하는 책 콜 미 데이브를 단독 입수해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요? 자, D 매체가 단독 입수한 콜 미 데이브의 내용에 따르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캐머런이 한 비밀 사교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돼지 머리의 입속에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집어넣는 외설적인 의식을 거행했고요. 심지어 술에 취해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올라가 가난한 주제에 감히 어딜 쳐다봐! 라며 가난한 이들을 경멸하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서민들을 위하는 총리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러면 국민들의 배신감이 좀 컸겠네요. 그러게. 전형적인 모범생, 또 엘리트 이미지의 캐머런이 대학 시절 방탕하기 짝이 없는 흑역사를 보냈다는 소식에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은요. SNS를 통해 샵 피그게이트, 이 돼지 게이트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네. 심지어 각종 패러디 사진까지 폭주했습니다. 아... 자,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한 일간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는데요. 우리는 그 책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니까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거죠.